우리 애들 신하고 굉장히 친한 거는 알지? 네, 알고 있어요. 현존하는 집안에 나 같은 분 계시지?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요? 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머니 쪽으로 분명히 계실 텐데. 외할머니가 신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외가 쪽에서 신이 굉장히 세게 내려오고 자네도 만만치 않아. 무슨 일을 하는 일은 있어? 6, 7, 8, 9, 10, 12, 6년째 백수예요. 그치. 왜 그런 거 같아? 누구랑 살아 그럼 지금? 부모님이랑 남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제가 차녀고요. 이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누구야? 폐 쪽으로. 제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가 살아 태어나기 전에 다 돌아가셔가지고 뵌 적이 없어요. 아니 친가 쪽으로도 3년에서 5년 사이에 돌아가신 분 중에 폐암이나 이런 쪽으로 돌아가신 분이. 네 방에 들어가면 콕 쳐박혀갖고 안 나오냐? 네. 왜 그런 것 같으냐? 기운이 없어가지고. 우리 애들 일로 치면은 문서가 들어오는데 그 문서가 자꾸 신자가 신자를 갖고 들어오고 계시거든. 오랜만에 내가 우리 사례자들한테 내가 얘기하는 건데 네. 너하고 내가 띠동갑이거든. 내가 너보다 12살 많거든. 오빠 점 좀 봐라. 금년 남은 신축년은 어떻고 내년 운세는 어떨 것 같아? 너 그 정도 나와야 돼 지금. 일대에서 자꾸 그게 보여요. 불상? 그 금색깔 있죠. 절에 가면 있는 거. 그게 좀 비치고요. 그분들은 옆방에 계시잖아. 위에서 할머니가 공을 많이 빌었던 할머니가 계시고요. 그리고 폐는 선생님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좀 담배 좀 줄이시고 그러니까 혈관 쪽으로 해서 건강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년에는 지금 살아왔던 그 험난한 것보단 좀 나으실 거예요. 조금 낫겠지. 많이도 아니고. 네, 조금 나아져. 평탄하실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말투는 그냥 이렇게 투명하게 흘러가면서 점잖아 보이시지만 내면 속에 강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길을 좀 오래 하셨던 것 같아요. 16년? 네. 여기까지. 봐. 너 막힘없이 나오잖아. 근데 뭘 더 봐요? 근데 뭐 맞춘 게 있어야죠. 다 맞으니까 하는 얘기야. 담배 하루에 두 각씩 먹으니까 꼴초 맞지. 어머님도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뭐 폐 쪽이 안 좋은 거는 마찬가지고 또 아버지도 또 암이란 병으로 가셨으니까 집안 내력은 가지고 있는 거고 네가 얘기했듯이 16년 차다 보니까 웬만한 험한 꼴들은 다 봐서 네. 말은 이렇게 부드럽고 뭐 강함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 그리고 난 내 노후도 마찬가지야. 너가 잘 본 게 뒤에 쌀이 한 30포씩 쌓여 있잖니? 네. 내가 아무리 서울 강남에 있어도 남들이 봤을 땐 막 맨날 몇 천만 원짜리 큰 것만 하는 줄 알거든? 난 안 그러거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200만 원, 100만 원짜리도 해주고 그래. 근데 저 많은 쌀들을 갖다 독거 노인들한테 매달 내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 독거 노인들 무료 급식소에. 그러니까 100원 들어오면은 7, 80원 쓰기 바빠. 그만큼 또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내 노후가 지금보다는 조금 낫겠지. 많이 낫지는 않아. 내 마음만 좀 편하고 사경을 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거 하는 거고. 너가 지금 얘기한 거 100% 다 맞아. 내가 왜 그럼 너한테 점을 보라고 내가 왜 얘기해 줬을까? 왜 너한테 물었을까? 뭐가 보여요? 너는 뭐가 보여서 너는 얘기한 거야? 느껴진 저는 거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가슴에서 단어가 나와요. 귀로 들리는 것 아니에요. 가끔 애기 제자들이 어떤 애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이렇게 산에 어디를 가서 이렇게 기도를 가면은 어떤 아이는 그래. 저기에 뭐 도사할아버지가 하얀 도포를 입고 나무지팡이를 짚고 계십니다. 또 저쪽에는 또 빨간 옷을 입은 산신할아버지가 호랑이 옆에 앉아 계십니다. 막 보이는 애들이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애는 저기에 그냥 할머니가 계실 것 같아요. 저기에는 누가 계실 것 같아요. 그냥 그게 느껴져요. 이런 애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아무것도 못 느끼는 애들이 있어. 그럼 봐라.
보이는 애는 주변에서 되게 잘 나중에 무당이 되고 제자가 되고 잘 부릴 것 같지. 네. 천만의 말씀. 지금 아무것도 못 느껴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 있지. 어쩌면 얘가 제일 잘 불릴 수가 있고 느껴지는 사람들 내가 그래. 나도 보이고 막 그런 거보다 집중을 해서 내가 기도를 하면 볼 수는 있지만 너처럼 그거야. 내 마음에서 그냥 나오는 거. 나는 뒤에 만약에 그분 할머니가 계시면 그 마음이 느껴져서 나도 같이 막 눈물이 나면서 느끼지? 그리고 보여도 1초? 그거밖에 안 지나가요. 그래.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래. 내 가슴에서 단어. 그럼 내가 왜 너한테 내 점을 보라고 했겠어? 이유를 아직 몰라? 무당이 어떤데 새끼야? 무당하면 어때서? 그렇게 맞아. 지금 잘 보고 느끼고 있고 100% 무당의 점을 100%를 보고 앉아있는 네가 뭐가 궁금해서 와. 너는 지금 궁금해서 와야 될 게 아니라 제가 무당 언제 할까요? 삼사는 언제 들어올까요? 너 그거 물어보러 왔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문서가 두 개, 세 개가 들어와. 그 문서가 다 신자를 달고 들어와. 신. 응?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신명할 때 신. 이거를 다 들고 문서가 세 개를 치고 들어와. 그게 금년이야. 너 생일이 언제야? 12월 6일이야. 음력이 양력? 음력이요. 아직 시간 몇 달 있다. 결정하고 정말 네가 어디 이렇게 용군이가 너 뭐 2년 전에 만나고 무당집 가지 말라고 했다며. 네. 저것도 박수무당이야. 박수무당 뺨치는 애야. 저 용군도. 괜히 무당들 상대하고 일을 하면서 저 친구도 먹고 살겠니? 이유가 있는 거야. 근데 저 친구가 보기에도 너는 만만치가 않아. 넌 그리고 할머니 제대로 들어앉아서 계셔. 넌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고 있지 말어. 네가 예수님은 아니니까 십자가 지라고 말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길 가는 게 맞다. 그래야 집안 풍파 없이. 지금 제가 우울증이 약간 온 것 같아서. 네가 우울증이 아니라 그거 의학적으로는 우울증일 거야. 감정 기복이 장난이 아니야. 엄마한테 막 이름 부르고 막. 들어봐. 우린 그래도 내림을 제대로 받아서 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니까 컨트롤이 돼. 응? 울고 싶을 때도 막 미친 아무 때나 우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내 소름에 울을 때도 있고 할머니들이 울릴 때도 있고 가엽다고 그래서 또 울기도 해. 우린 컨트롤이 돼. 이게 신명이 제대로 자정이 돼 있으니까. 근데 너는 할머니도 들어왔다, 할아버지도 들어왔다, 장군도 들어왔다, 신장도 들어왔다, 동자도 들어왔다, 선녀도 들어왔다, 수시로. 그러니까 할머니 입장에서 니네 엄마가 괘씸한 거야. 아주 처지기고 싶고 욕을 개같은 년 새같은 년 해주고 싶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동생은 뭐 두 말하면 잔소리고. 네가 이게 기복이 안 되는 거는 들쑥날쑥 이게 컨트롤이 좌정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지. 알겠니? 그런 네가 지금 내 법당에 와가지고 지금 좌정하고 네가 네 속내를 갖다 내가 보이고 있고 네가 나를 보고 있는 거라고. 뭘 더 바래 여기서. 야 봐봐. 이 정도 갔다가는 봐봐. 무당이 어떠냐고 내가 묻는 거야. 너 삶 중에 이제까지 39년 그대로 네가 일반인으로 살아왔어. 나머지 50년 무당으로 사는 게 어때서? 무당이 뭐가 나빠서? 뭐가 안 좋아서? 왜 안 해? 너 같은 더 개기고 더 참아봐. 더 견뎌보고 이겨내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겠지. 넌 죽이지도 않아 인마. 죽을 생각도 하지 말고. 괜히 몸에 기스 만나. 흉만 찌고. 알겠어? 무당해라. 근데 누구나 다 신기는 있잖아요. 누구나가 다 있긴 뭐가 다 있어. 나 솔직히 얘기할까? 난 너의 그 반의 반동가리도 안 됐어. 너 저번에 아까 강아지 안고 있던 우리 제자 봤지? 이제 120일도 안 됐어. 늑 달째야 이제. 52살인데. 너 나이 같은 나이에 신을 모시고 한 넌 날라다닌다. 근데 52살에 뭐가 아쉬워가지고 신을 모셨을까? 반평생을 넘게 있다가. 저 친구도 자기만의 이유가 있는 거야. 문서 세 개가 치고 들어온다. 할머니, 할아버지, 장군이고 누구고 다 문서들 신자 갖고 너한테 들어오고 계시고 들어와 계시어 있고 받고 안 받고는 네 선택이고 너가 너의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너는 이 길 가야 돼. 안 그래도 이번에 지금 진짜로 너 마음 가는 데 있지. 정말 코도 꼽히는데 그런 선생 찾아가가지고 제대로 그런 데 가서
넌 신복은 있어. 선생복은 없지만. 신복이라는 제가 거는 제가 2007, 8년에 한 100군데를 다녔었어요. 거의 십몇 년 전에. 그때는 네가 가림도 많이 받아야 될 정도의 급이라면 지금은 이제 가려지고 추려지고 웬만큼은 정리가 됐어. 개기지 말고 이제는 무당돼 인마. 솔직히 얘기하면 삼촌네는 너 욕심나. 내가 보이는 신령님들, 니네 신령님들 내가 보니까. 근데 아무리 대단한 신이 있다고 그래도 네가 제대로 네 마음 못 잡고 이게 서럽고 아픈 길이야. 정말 힘든 길이고 이런 여름에 가서 또 이제 모기 뜯기면서 밤에 기도해야 되고 겨울엔 또 눈보라에 추위가 떨어가면서 기도하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성불시키기 위해서 내 몸 칼날 위에 올려 세워야 되는 거고 너무 타고 싶어요. 지랄한다 씨. 그런 게 뭐예요? 왔어. 너는 날 잡으러 왔어야지 상담을 하러 오는 게 아니었다고. 알겠니? 잊지 말어. 신들이 치고 들어와 계시고 또 새로운 신들까지 또 동반하고 계셔. 네가 뭔 수로 버텨? 갑자기 무슨 일 하지? 네가 뭔 수로 버텨?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알아줄 것 같니? 네 서름? 너 미친년이라고 하지? 네 서름 알 것 같니? 네 아픔? 무당만이 무당이 자기 아픔밖에 몰라. 알아? 근데 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가끔씩 막 점 봐주고 이러면 또라이. 또라이도 또라이지만 넌 또 선녀가 또 영검의 동자고 할머니도 할머니지만 무당해 임마. 이게 다야 너한테 얘기해줄 거. 선생하면 아니라 그래도 딴 데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서울 대한민국 강남에서 뭐 껌뜸 씹는 덕처럼 속정이다. 내 점이 틀리진 않을 거야. 내 점이 틀려서 나쁠 거 하나도 없고 내 점이 틀렸다면 내가 너한테 나를 물어보지 않아. 알겠니? 가자!